그래서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지만 M자를 위해서 약을 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그 네이버 카페로 질문 주신 대구 JD 컴퍼니님이 M자인데요,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이식하는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이식하고 약물치료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직 약을 먹고 하고 있진 않고 루페인폼이나 미눅시딜만 바르고 있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M자에 있어서 과연 치료를 꼭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M자 부분은 사실 제일 좋은 건 모발이식이에요. 모발이식을 아직 확실하게 더 능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로 내려서 가려지는 부분이라면 일단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계시다면 약물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죠.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그 탈모 약들을 써보기도 하고 미녹시딜을 좀 쓰시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마 솜털 정도 외에 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잔털 조금 날 수 있지. 이게 M자가 깊은데 거기가 이렇게 복원이 되거나 완전히 차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M자가 푹 들어가 있을 때 거기가 차서 내려온 경우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지만 M자를 위해서 약을 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M자가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탈모가 진행되면서 깊어지지 않는 거는 분명히 약도 효과가 있어요.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막아주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탈모의 진행을. 그래서 탈모 억제를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는 맞고요. 탈모가 있으시다면. 근데 유전적으로인 탈모가 아니라 원래 M자로 생기신 분이면 그냥 모발이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른 약치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답이 다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꼭 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꼭 채우고 싶으시면 모발이식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전성 탈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치료 없이 바로 모발이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